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이제 기출문제 열심히 보러 오셨네요. 아, 오늘이 며칠이죠? 3월 11일? 11일 맞죠? 네, 벌써 이제 봄이 되고 기출 강의를 개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들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오셨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활용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내가 이 강의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좀 생각하고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이 강의가 어떤 강의고 여러분들이 기출 보실 때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는지 기출을 볼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훑어보고 이제 OT를 한 게 있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두 반갑고 이제 오신 만큼 12주 동안 아주 열심히 우리 열심히 토요일마다 네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3월, 5월 사이에 이제 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영역별 기출 분석 강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오셨을 테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우선 이제 교재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지만 원래 이제 기존에 쓰던 작년 교재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추록 제작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학원에서 바로 구입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얇은 한 100페이지가 좀 안 되는 소책자 같은 것으로 좀 추가로 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교재로 이제 다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추록을 포함해서 할 거고 이 추록책 같은 경우는 23학년도 문제만 실려져 있고 그대로 연도별로 그러니까 그 유초 중 이렇게 순서대로 그대로 실려져 있고 여기서 문제에서 빠진 거는 유치원 교육과정이랑 초등교육과정 이제 제외를 하고요.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것만 이제 포함을 해놨어요. 해설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 혹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걸로 진도를 나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요 추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만 그냥 안내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요 추록에 이제 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작년에 나온 교재에 또 몇 군데 오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한 거 제 카페에 올려두기도 했는데 그래도 추록하는 김에 여기 앞부분에 정오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뭐 아주 간단한 그냥 오탈자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건 이제 기존에 22학년도에 이제 22년에 나왔던 지금 22년, 23년 맞죠? 22년에 나온 교재에 오탈자 있어요. 그래서 정오표 있으니까 요거 확인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뭐 그렇게 꼭 중요하거나 막 빠진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해설이 다 있긴 한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추가 해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추가 해설은 이제 22년에 나온 교재에 해당하는 추가 해설이 문항별로 옆에 보시면은 무슨 파트에 몇 번 문항인지 나와 있죠. 이런 거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몇 페이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기출 문제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지 뭐 이런 얘기 간단하게 할 때 같이 이제 확인할 건데 23학년도 기출 문항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걸 따로 이제 앞으로 보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활용하시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출제 경향을 이제 보기 위해서 문항별로 어떤 테마가 나왔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옆에 나와 있는 몇 교재는 이론 교재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몇 교재 활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몇 교재 해설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유초 중 문항별로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따가 또 같이 볼 거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배점이 어떤 식으로 되어 는지 23학년도 문제가 유초 중 전공별로 특학은 얼마나 나왔는지 법은 얼마나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추록은 뒷부분은 이제 문항별로 이제 문항 나와 있고 해설 나와 있고 한 건데 앞부분에 이렇게 좀 분석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좀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교재는 그렇게 이제 기본 교재는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오늘도 나눠드린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뭐 오늘 첫 줄에서 나눠드린 게 있고 중간에 보시면 논술 문항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개별화 통합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논술 문항 문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 시험이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1부까지는 객관식 문제였어요. 1차가 아시죠? 그래서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전공 논술 문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3차가 수업 시련이랑 면접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 당시 2차 문항이 일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서술형 문제 풀거나 할 때 도움이 되는 문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역별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게 있는 경우는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가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매주 그런 건 아닌데 뭐 학습장애라던가 청각장애라던가 아무튼 영역별로 심화 테마별로 강론 자료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최신 강론이 있다던가 그러면 그걸 자료로 드리고 그 주에는 이제 문제도 보지만 그 자료를 보면서 이론 정리도 조금 더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는, 교재와 자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별 기출 분석하면서 이제 열어드리는 강의가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강의랑 총론 강의는 이제 얼마 전에 이론 강의랑 관련해서 연계도 되는 것이라서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열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꼭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다 적어두진 않았는데 유특 개론 강의도 이제 연계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일정에서 수정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오늘 첫 주에 원래 제가 계획한 게 전환교육이 있죠. 전환교육이 있는데 요거도 그냥 특강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요 부분도.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 전공이 모여있고 해서 제가 오늘은 원래 끝나고 그냥 중등만 남으시라고 해서 할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환교육도 제가 이제 이론 강의에서도 따로 이제 곧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 정리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같이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도 이번 주 안에 촬영해서 열어드릴 거니까 그거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환교육 부분도 이제 특강으로 열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론하면서 기출문제도 같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특강은 이렇게 법이랑 총론이랑 유특개론이랑 전환교육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강 오신 분들 중에서 상담 원하시거나 스터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중간에 뭐 쉬는 시간이든 끝나고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직강 오시는 분들은 보통 남아서 많이들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시고 스터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남으세요. 남으시면은 남으신 분 중에서 이제 잘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고, 네, 개강 오늘 했고, 그 다음에 시간. 시간도 제가 매년 이렇게 이제 9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하는데 기출이 우리 매년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을 제가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을 할게요. 수정해서 그냥 18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녁 6시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조금 빠르게 끝나는 날, 오늘은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행동 지원도 2주 내내 하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행동 지원 아마 우리 교재만 봐도 100문제 훨씬 넘게 있을 거예요. 게다가 올해 23학년도까지 추가하고 그러면 꽤 많아지니까 아무튼 여러분 일정은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시험 끝나는 시간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는데 최소한 한 6시 정도까지는 한다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정은 12주 동안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 이론하고 하는 순서 그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개별화 교육이나 통합 교육이나 그 다음에 뭐 평가, 공학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장애 영역별로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봐두시면 나중에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오늘은 이제 바로 통합 교육, 개별화 교육 보기 전에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나눠드렸는데 그냥 우리가 기출 공부를 이제 앞으로 쭉 할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기출 공부를 이제 할 때 반복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반복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첫 주고 첫 시간이고 하니까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목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PPT 자료 그냥 제가 나눠드린 거 있어요. 두 쪽으로 이렇게. 그쵸? 기출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간단하게, 기출 문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나는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겠다.
그래서 강의 시간 동안은 내가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서 강의를 들을 것이고, 복습을 할 때는 어디까지 복습을 할 건지, 정리를 어디까지 할 건지, 어떤 연습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공부도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본다고 해서 그게 다 공부가 되는 건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기출문제 볼 때마다 그냥 나온 이론만 외우고 정리하고 그러시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보다 보면. 그래서 기출문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학습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기출분석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12주 동안 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서 간단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는 지금 이제 뭐 다들 상황은 다양하시겠죠? 다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출을 다 한 번씩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진짜 다양할 텐데, 어쨌든 지금 시기부터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을 하실 건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계속 보는 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고 그냥 다 안다고 그냥 착각을 하실 수도 있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게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냥 기출문제 보고 이거 나왔고 저거 나왔고 이 내용이고 이 이론은 이거고 그냥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만 보면은 결국 다 외우고 있는데 시험을 잘 보지 못하거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다양하게 반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한 시기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볼 수는 없어요. 시간도 없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 시기마다 기출을 반복할 때 난 여기에 초점을 두겠다, 그 다음은 여기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계획들이 좀 체계적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방법들이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영역별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연도별을 보신다던가 처음부터 다른 방식을 보는 거는 좀 체계적으로 이론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정리를 한 다음에 기본 이론은 영역별로 보잖아요. 그 영역에 맞추어서 우선 영역별로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건 영역별로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게 3월부터 하는 것도 영역별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별로 문제를 본다는 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영역별로 볼 때는 일단 그 문제가 이론을 내가 공부한 이론에서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가라는 걸 이제 보시겠죠. 그래서 관련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이론에 대한 학습을 이제 학습이라기보다 이제 이미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한번 정리하셨다는 걸 가정하고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실 거예요. 이 강의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이게 나왔구나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런 걸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록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래서 바로바로 보완하시고, 그렇게 이제 기출을 통해서 이론 학습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많은 분들이 하시고 또 합격하신 분들이 나중에 또 지나고 얘기하실 때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보면은 기출을 보다 보면은 기출 문제에 좋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교수적 수정에서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론서에서 이런 표현을 공부했는데 기출 문제에선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항마다 보이는 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론서에다가 표시를 하신다던가 서브에다가 표시를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답안 작성을 연습해 보는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결국 아무리 내 머릿속에 많은 게 있고 다 외우고 있고 해도 그걸 채점하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좋게 정확하게 간결하게 명료하게
답안을 쓰지 못하면 점수를 다 받지 못할 수가 있어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리고 좀 개인차가 있어요. 원래 글을 좀 문장을 잘 쓰시거나 그러면 좀 수월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우리가 뭔가 글을 쓰고 이럴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갑자기 답을 내가 막 종이에다가 쓰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고 어렵고 문장 자체가 잘 쓰이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은 여러분들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습을 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 좀 체계적으로 생각하셔서 반드시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기출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아까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을 내 서브나 이론서에 표시하는 건 이제 내 이론서를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고 아예 기출에 나온 중요한 문구들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그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기출에 답을 써야 되는 내용 말고 기출문제 자체 상황으로 주어진 표현들 있죠. 그것도 보면 다 이론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활용하실 만한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신다던가 아니면 좀 변형된 문제를 풀어보신다던가 아니면 연도별로 보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을 볼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기에 어떤 분들은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걸 보려고 이제 모여 있지만 다들 복습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디까지 하고 이런 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내내 이 수업을 오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기출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로 기출을 활용할 것인지를 잘 이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반복적으로 이미 보신 분들은 지금 벌써 연도별로 한 번씩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영역별로 하는 걸 같이 정리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영역별로 보면서 아예 답안 작성 연습을 매주 하시기도 하고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걸 꼭 다시 한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알려드렸고 뒤에는 제가 그냥 지금 설명해 드린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때 그냥 이제 참고하시라고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영역별로 문제 분석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역별로 이제 문제 분석할 때도 여기도 뭐 보시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문제 보실 때 앞으로 우리가 늘 강의 시간에 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를 보실 때 꼭 문제를 보세요. 문제에 집중을 하세요. 문제.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출 문제를 볼 때 많은 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자꾸 문제에 나온 이론에 초점을 두고 그걸 자꾸 반복하고 물론 그거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데 문제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자꾸 놓치시고 그걸 안 보시고 아, 이 문제에 뭐가 나왔네? 이거 외워야 되겠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자꾸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 상황을 바꾸어서 주거나 좀 적용하는 문제를 주거나 그러면 되게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식으로 보시든 기출 문제를 볼 때는 일단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문제의 의도를 내가 파악하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여러분 키워드, 뭐 이론의 키워드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어떤 이론을 정리할 때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이 문제가 무슨 상황이고 무슨 조건을 주고 무슨 이론을 적용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 답안의 키워드가 뭐냐를 파악하셔야 돼요. 답안의 키워드. 그래서 이제 문제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르게 주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내도 답안의 키워드는 문제마다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가지 어떤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 있는 거 옮겨 적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문제에 맞는 답안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문제마다 요구하는 답안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답노트를 나중에 모고할 때 많이 만드시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고 뭐 이렇게 오답노트 많이 하시는데 기출문제 오답노트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를 내가 지금 풀어보고 또 일정 시기가 지나서 또 풀어보고 하시죠. 그러면 또 분명히 틀린 걸 또 틀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풀어오실 때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것만 따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또 틀리고 또 찾아보면 또 비슷한 부분을 틀리죠. 그럼 이제 다시 인지를 하는 거죠. 내가 아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구나. 그런 걸 더 발견하시기가 좀 전략적으로 좋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또 욕심내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관련 이론 학습하고 뭐 이건 설명해 드린 거고요. 답안 작성 연습한 거. 이것도 뭐 답안 작성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아무튼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때에는 외워서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이유는 암기력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암기력, 암기하는 훈련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 작성은 외운 걸 옮겨 적는 거에 초점 두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요구하는 걸 파악해서 내가 내 문장으로 문제에 맞게 답안의 키워드를 파악해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시기에 12주 동안 하신다면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영역별로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중간중간에 요거는 연습해보시면 좋아요라는 문항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 뭐 이럴 때 목표를 세우시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일단 세 문제는 써보겠다. 그게 여러분 세 문제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거 모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한두 문제라도 내가 진짜 제대로 써보려는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쌓이고 쌓이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안 작성 연습은 내가 어느 시기에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좀 생각해 두시고요. 아무튼 답안 작성 연습하실 때는 내가 외우고 있는 걸 기억해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좀 스스로 계속 인지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구 정리하고 이런 건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우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이 강의 안에서는 제가 이 강의에서는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도 기출문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데 제가 한 강의에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산만하고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이제 기출 앞으로 계속 기출이랑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강의마다 전 초점이 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영역별로 기출 분석 강의를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고 그때 이제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영역별로 우선 이론의 키워드를 먼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보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빈칸 자료 나눠드렸죠.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키워드, 정말 중요한 키워드 간단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출 문제 이제 보실 거고요. 문제를 볼 때는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초점을 두는 것은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보자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문제에 집중할 거예요, 문제. 그래서 이론도 확인할 거지만 문제에 초점을 두고 보는 강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고 이 문제의 답을 쓰려면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봐야 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보면서 이제 주로 이제 주요 영역별로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는지 경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아두시고 이제 강의를 활용하시려면은 내가 예습을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 복습을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꼭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거고 얼마나 시간을 쓸 거고 무슨 요일에 뭘 할 건지 이런 걸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오늘 당장 어차피 이제 이걸 활용하시려고 오신 거니까 앞으로 12주 동안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시작하셔야지 그냥 강의 듣고 들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오고 이러다 보면 시간만 진짜 금방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진짜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모두 이번에 12주 동안 영역별로 기출문제 보는 건 진짜 제대로 다 하자 라는 걸 목표로 하셔서 끝까지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끝까지 잘 이제 반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려드렸고요. 이제 볼 건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제가 뭐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그런 거는 그냥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의 연장으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각자 이 시기에 지금 시기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제 다들 공부하실 때 뭐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상황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막 흔들흔들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귀도 막 이렇게 팔락팔락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까지 공부를 해뒀는지 그다음에 내가 지금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는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의 상태를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꼭 이제 첫 시간이고 하니까 정리해 보시라고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해보시고 그거 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해보시면서 이제 뭐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스터디 필요하시다 생각이 드시면은 오늘 남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출 분석을 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이제 알려드렸고요. 이제 통합교육이랑 개별화 교육 오늘 보기 전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기출 문제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본 교재 있죠? 문제편 교재. 문제편 교재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교재할 때마다 앞부분에 좀 나름 열심히 분석해서 두는데 이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있구나 그러고 넘어가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볼 거니까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여기 앞에 분석해 놓은 거 우리가 볼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페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가이드 부분이거든요. 가이드? 가이드는 페이지가 없네요. 가이드. 목차 지나서, 머릿말 지나서 가이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제 공구학년부터 오늘 이제 추록본까지 하면 23학년도까지의 모든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유초, 중이 다 계시기 때문에 특학 문제에 초점을 두고 보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가 빠짐없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구학년부터 23학년도 문제까지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막 굉장히 옛날 옛적, 정말 옛날 옛적 문제들을 막 무슨 유행처럼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옛적 문제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보시면 올라온 게 그 원문이 있는 걸 보시면은 2002년 정도부터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2002년부터 이제 공구학년도니까 뭐 08학년도까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지금 문제 상황이랑 맞지가 않아요. 문제 유형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출 강의에서 다루진 않아요. 전혀 다루진 않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걸 잡고 막 오래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진짜 뭐 원래도 그렇지만 점점 시험에 가까워지고 하반기로 가까워지고 할수록 시간을 진짜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걸 너무 오래 붙잡고 있거나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혹 보면 이제 너무 이제 덜 중요한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02학년도부터 02학년도부터 08학년도까지는 문제 자체를 막 자꾸 풀어보고 막 이럴 것들은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없고 참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나왔는가. 출제 테마.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 당시에도 자주 나왔는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자주 나오고 있는 건 동일하니까 안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 최근까지 그래도 잘 다뤄지지 않았는데 옛날에 뭐 새롭게 나온 적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그런 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02학년부터 08학년도까지는 제가 영역별로 하다가 이 영역에서 요 사이에 요 시기에 이런 게 나왔었다라는 건 알려드릴게요.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뭐 따로 02학년도 08학년도를 막 스터디고 하시고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는 공구학년도부터의 문제이고요. 공구학년도부터 보실 문제는 먼저 객관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객관식이 있고 이걸 보는 이유는 시험 문제의 유형에 따라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공부하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도 이제 예시 문항을 드렸는데 객관식은 우선 객관식도 문제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파악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뭐 적절한 항목, 적절하지 않은 항목,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런 거 찾잖아요. 근데 이제 객관식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풀어보는 게 기본적인 뭐 과정이죠. 그런데 그냥 풀어보고 답 확인하고 끝 이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는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기출 문구 기출에 나오는 그런 문구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보시면서는 아, 이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가라는 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 이런 문구가 있구나. 그러면은 뭐 메모를 하신다던가 이렇게 활용하실 부분들이 객관식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주요 문구,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는 키워드 이런 거 정리하기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이 객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답을 찾아보는 건 그냥 한 번 정도 해보는 기본적인 과정이고 활용하실 땐 이런 걸 꼭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객관식 문제 보면은 적절한 것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죠. 다 보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뭐 답안 작성 연습은 서답형으로 해도 되니까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난 추가적으로 객관식 문제로도 해볼 수 있다. 그런 여력이 있다. 그러면 적절한 것도 찾아보고 적절한 이유도 써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즘 문제는 틀린 걸 고쳐라,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써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절한 이유도 다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이유도 써보고 적절하지 않은 거는 지금 문제처럼 바꾸어서 고쳐보거나 이유 써보고. 그래서 객관식 문제도 나온 걸 보시면은 이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지금의 서답형의 소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나와 있는 키워드, 문구 이런 거 활용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거고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면서도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서답형으로 가면 서답형은 이제 주관식이죠. 그런데 서답형은 세 가지의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서답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첫째가 기입형, 둘째가 서술형, 셋째가 논술형인데 논술형은 우리 전공 논술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중등에서. 그런데 지금은 없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시험에서 논술형은 교직 논술이랑 교육학 논술로 그냥 이제 있는 것이고요. 전공에서는 기입형이랑 서술형이 있죠. 그래서 기입형은 우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입형 같은 경우는 정확한 용어를 쓰시는 게 중요해요. 정확한 용어.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답안의 그 채점의 그 키워드는 물론 있지만 이 말이 들어가야 돼라는 그 기출 문제마다 출제가 된 다음에 키워드가 있죠. 그러나 그 문장을 쓰는 거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가 답안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채점할 때. 근데 기입형은 거의 이거 아니면 이거 정확한 용어로 쓰지 않으시면 다 그냥 바로 이제 틀린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입형은 그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면 밑줄에 해당하는 내용 이런 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입형 문제를 보시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기입형 문제는 내용 자체가 막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난이도 높거나 그런 문제는 잘 없어요. 사실. 그냥 기본적인 이론이나 기본 용어를 묻는 문제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오셨을 때 기입형 그러면은 더 많이 맞출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용어가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입형에 대비해서는 내가 키워드,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된다. 정확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기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는 건데도 실수하고 뭐 아무튼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기입형은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서술형. 서술형은 진짜 여러분들이 오히려 논술형보다 서술형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논술형은 사실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논리적으로 좀 글로 그죠? 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여지가 있어요. 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통일성이 있다던가 체계성이 있으면 되는데 서술형은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한두 문장, 길면 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간결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을 보실 때는 아무튼 서술형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가 요즘 문제들은 특히나 뭐 안 그런 문제들도 가끔 있지만 요즘 문제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라. 요것도 그냥 예시로만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특성을 고려해서 써라. 이런 문제들은 특성을 꼭 반영해서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당연한 거지만 이런 걸 많이 놓치시기도 하세요. 답을 쓰실 때. 그래서 1번에 특성을 고려해서 유의할 사항을 써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는 내용이면 유의할 사항 안다. 그래서 막 쓰는데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답을 쓰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무슨 상황을 줬고 뭘 쓰라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쓰라고 하는가. 그게 바로 문제의 의도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관련지어 쓰셔야 돼요. 문제에 맞게. 그 다음에 이유를 쓰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유를 써라가 아니라 항상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단서를 줍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걸 써라. 그래서 은지의 특성에 비추어 써라.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보실 때는 우선 문제 상황을 잘 보고 문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써라. 이건 이제 유초가 이런 식의 문제고 중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즘 다 작성 방법 주잖아요. 여기 보면 정말 요즘 다 정확하게 뭘 쓰라고 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주거든요. 거기에 맞게 쓰셔야 돼요. 문제가 묻는 거에 맞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너무 당연한데 당연하죠. 그죠? 당연히 문제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답을 써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시킨 대로 안 쓰고 우리는 그냥 수능적으로 사실 문제를 보고 그냥 문제가 하라는 대로 생각하고 문제가 쓰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에, 그러니까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첨삭을 또 많이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맞춰서 문제를 보실 때가 있어요. 문제가 묻는 건 문제 있는데 문제를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맞춰서 그 문제를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게 되고 방향을 잘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건 이제 또 우리가 강의하면서 문제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될 건데 아무튼 서술형은 그냥 문제 집중해서 문제가 묻는 것에 집중해서 보자. 그걸 항상 꼭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문제마다 묻는 조건과 뭐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문장으로 이제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은 여러분 답을 쓰실 때는 절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면 어디 걸려가지고 다 채점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길게 쓴다고 해서 전혀 길고 장황한 답은 좀 안 좋은 사례의 답이에요. 간결하게 꼭 필요한 말만 답에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것도 다 공부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단번에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단번에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차근차근 계속 해나가다 보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나는 답이 좀 긴 편이고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개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어쨌든 답을 쓰실 때 서술형에 대한 답을 쓰실 때는 간결 명확하게 쓸 말만 써야 된다. 써야 될 말만 쓰자. 쓰지 말라고 하는 걸 괜히 썼다가 틀린 말 쓰면 다 감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논술형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공 논술을 쓰진 않을 거지만 기출문제는 중간중간에 전공 논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실 때는 지금 우리가 전공 가지고 논술 써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공 논술 문제가 중간중간에 나오면 서술형이다 생각하고 바꿔서 써보시는 거예요.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논술 문항은 글을 쓰도록 문제를 내는 것이다 보니까 문제 상황을 되게 다양하게 그다음에 다양한 조건을 줘서 좀 문제 상황을 뭐랄까요? 좀 풍부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잘 활용하자 생각하시고 답을 쓰는 연습을 만약에 하신다면 논술까지 써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바꿔서 간단한 문장으로 서술로 써보는 연습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좀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교재에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 기출의 출제 경향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기출 문제를 한 공학년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제 뭐 경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매년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보면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이해를 잘 하시고 문제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02년도부터 09년도까지는 그 문제 상황 자체를 굳이 활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했던 게 요 당시 문제 여러분 안 보신 분들도 그냥 교육과정 평가원 가면 다 있으니까 여러만 보셔도 정말 단순해요. 그냥 뭘 써라. 그냥 한 문장으로 이거에 대해서 뭘 써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문제가 통합교육 계획에 들어가는 요소 네 가지 써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마치 제가 기본 이론할 때 나눠드린 퀴즈처럼 그렇게 간단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암기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문제들은 문제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적용력. 그래서 공부를 앞으로 하실 때도 우리가 문제 시험 잘 보려고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력도 진짜 중요해요. 외워서 쓸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답형이니까 외워야 쓸 수 있죠. 그러나 암기만 해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두시고 암기를 할 때도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암기하고 그래야 문제가 보여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이론을 아무리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도 그걸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뭘 묻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론 복습하실 때도 반복하실 때도 그렇게 보시고요. 최신의 문제들은 또 완성도 높은 답안 작성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용어 쓰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깔끔하게 답을 쓸 수 있어야 네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올해 중등에서는 조금 이변이 생긴 부분이긴 한데요. 올해 중등은 조금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문제 비중들이 조금 높아진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올해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 10년 동안 문제를 보면 정말 제가 매번 비율을 다 계산을 해보거든요. 문제마다 보면은 거의 많으면 90%까지 많으면 90% 최소 80% 이상까지는 그동안 10년 정도의 기출 안에서 다 나왔던 게 또 나와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기출문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 공부하는 그 범위, 그 다음에 깊이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아, 이 정도의 깊이로 이 정도의 양을 공부해야지라는 걸 잘 파악하셔야지 엉뚱하게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깊이 하는데 시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게 내가 지금 보는 기출문제만 정말 확실히 제대로 봐도 내가 기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에 80, 90%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최신 강론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추가적으로 참고해서 보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너무 치중하고 이걸 소홀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이 이거 모든 걸 100% 완벽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더 중요도를 둘 것이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기출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까지 끝까지 기출문제를 정말 다양하게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 전공이 다 구분이 되어서 다양하게 계신데 유초중마다 좀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건 이제 각자 파악하셔서 이제 잘 보셔야죠. 그건 이제 뭐 전공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참고하시라고 드렸고 다음 페이지는 올해 23학년도는 이제 빠졌는데요. 요거도 제가 분석을 한 거라 조금 이제 저의 해석이 들어간 거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적용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적용력을 좀 요하는 것과 그냥 정말 단순 암기력을 요하는 문제의 비율을 한번 봤어요. 5년치를. 그래서 거의 보시면은 적용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적용력은 되게 간단한 것인 것도 다 포함을 하긴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잘 포함해서 봤을 때 진짜 단순 암기력을 요하는 건 거의 없다. 이런 걸 그냥 한눈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출 특학 영역별로 보는 부분은 아니지만 요것도 이제 참고하시라고 꼭 보세요. 다음 페이지. 이게 페이지가 없네요. 여러분 페이지가 없죠. 아무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초 중에서 요 그래프는 뭐냐면 요것도 이제 23학년도는 빠져 있긴 한데요. 23학년도는 이제 따로 추록에 있는 거 보실 거고 유초 중별로 특학, 우리 전공과 교육과정 있죠. 교육과정이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유특이시거나 초등이신 분들은 교육과정도 열심히 보시죠.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중특이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을 덜 볼 수 있을까 늘 이렇게 고민하시고 안 보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전부 다 80점 만점 기준이에요. 80점 만점 기준에 교육과정 비율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등 특히 보세요. 중등도 이렇게 좀 적게 나올 때도 있긴 했지만 10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공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총론, 기본교육과정, 뭐 주요 교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 요즘은 최근에는 뭐 선택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중요한 교과들은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교육 과정이랑 특학의 비중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한 거니까 보시고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앞에 화면 보셔도 되는데 올해 기출도 이제 과목별 영역별로 배점을 한번 보시면은 유특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타내었는데 이게 좀 흑백이라 그냥 0도 차이 그러니까 진하기 차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특은 이제 유특 개론도 좀 많이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 유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특학에 그래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만 그렇고 법도 이렇게 골고루 나와요. 아무튼 유특은 기본적인 특학 기본 이론이랑 유특 개론 이런 것들도 이제 빠짐없이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아래의 그래프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전에 나왔던 게 다시 나온 것,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게 얼마나 되냐, 그걸 비교한 그 퍼센트예요, 요거는. 그래서 유특 같은 경우는 올해 봤더니 그동안 기출로 나왔던 게 100% 그대로 또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유특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이제 뭐 문항별로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초특. 초특은 이제 초과정 중요하죠, 그죠? 초과정. 그래서 초과정이 여러분 구분되시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특학 그래프가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르게 돼요. 이거 좀 확인. 특학이 여러분 그래도 제일 많은 거예요. 특학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학이 가장 많이 나 있고 초과정이랑 특학 합친 게 요 부분 교육과정 요거 합친 게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특과정까지 합쳐서 요까지 다 합쳐서 요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된 거고 5점이 법이에요.
5점이 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초과정이랑 특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제 기출 비율이죠. 기출 비율.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기출 다뤘던 테마가 제출 때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근데 한 88%니까 거의 90%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요게 살짝 색깔 표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등특수 보세요. 중등특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학이 거의 다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요번에도 보시면은 교육과정 이렇게 나왔고 법도 이렇게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중특은 올해 좀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제가 봤더니 좀 새롭게 나온 게 이제 20% 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롭다는 게 여러분 요거도 올해 보시고 조금 잘못 너무 이제 분석하실 경우에는 지금 거의 27% 정도가 새롭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새로운 게 되게 많이 나왔다고 시험 보신 분들은 되게 느끼셨어요. 근데 그 새로운 내용이 전부 다 최신 강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원래도 있던 내용인데 그 기출이 한번 나왔던 주변의 것들. 그래서 완전히 막 새롭게 최신 강론에서 27%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도 아 최신 강론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진짜 최신 강론 진짜 열심히 봐야 되겠다. 물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27%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까 배점으로 보자면은 80점 중에서 한 6, 7점 정도는 최신 강론으로 봐요. 최신 강론.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 그런데 10점 미만.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원래도 있던 내용. 그런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최신 강론에 있어서가 아닌 거죠. 원래도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걸 더 넓게 제대로 보자. 그러면서 최신 강론을 추가적으로 보자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등특수는 요새 좀 이번에 새로운 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기출과 기출이 나온 부분과 기출 주변의 내용들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자라고 생각하시고 최신 강론도 그때그때 제가 또 자료로 나눠드리고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이제 긴 과정이에요. 길지만 금방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을 정말 1분도 버리지 않고 정말 알차게 제대로 그리고 나에게 맞는 기출분석 강의 기출분석 공부를 좀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주 안에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고 복습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기출 강의가 이제 토요일마다 있고 인강이신 분들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주말 중에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 하니까 강의를 듣는 요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출 공부를 어떤 식으로 요일별로 어떻게 할 건지 복습하는 방법도 꼭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그냥 봐야지 다시 풀어봐야지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노트에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뭐뭐뭐뭐를 할 건지 이해되시겠죠? 구체적으로 꼭 계획을 세우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이제 공부할게요. 네.